노벨 화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또 한 사람. 화학계 유령 교수를 찾아가 봤다. 여기에 그 카이스트에서 35년을 일했고 그리고 또 여기 켄텍에서 지금 첫 해를 지금 보내면서 같은 분야에서 다공성 물질의 그 촉매 합성하고 촉매 그 응용 쪽 연구에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화학 연구에 매진해온 유령 교수. 그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메조 다공성 탄소의 합성과 메조 다공성 제올라이트 촉매 물질을 설계한 것인데, 쉽게 말해 인류가 촉매와 화학 반응에 촉진 현상이나 흡착 등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약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유령 교수. 특히 그의 연구 결과가 4만 5천여 편의 학술지에 인용되었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우리나라 최초 상위 0.01% P인용 우수연구자의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노벨상 후보자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40여 년간 한우물을 파며 열심히 연구활동을 한 결과 어느새 노벨상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는 유령 교수. 작년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올해 초 소속 학교를 옮겨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유 교수가 새롭게 몸담게 된 한국에너지공과대의 경우 5년 단위의 평가를 거쳐 연구 능력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정년 없이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한 없는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65세가 넘는 교수는 정년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가 안 되면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고 실험실을 또 갖고 그 자신의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 대우가 돼서 실험실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험실을 갖고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 정년 문제는 항상 과학기술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어 왔다. 65세로 제한되고 있는 정년 제도가 인재 유출은 물론 인재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부분의 외국 대학에선 종신직을 택하고 있다. 능력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구 연속성을 부여하는 원리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굿 이너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1922년생으로 올해로 만 100세가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인랩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령 교수와 같이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